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말과 함께 영상을 시작해보는데요. 말의 이빨, 말의 국, 말의 채찍 등은 식물 이름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인데 심지어는 말의 오줌이나 똥 등 배설물에 이르기까지 식물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의 이빨을 닮았다고 하는 마가목이 있고 말의 발굽을 닮았다고 하는 말발돌이가 있으며 그 외에도 말과 관련된 식물들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 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 PD입니다. 오늘은 말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띠 동물과 관련된 식물 알아보기 7편 말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은 인간에게 중요한 가축의 하나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육되었으며 옛날에는 사냥의 대상이었다가 이후에는 이동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주로 레저나 스포츠용으로 활용되는 동물입니다. 말띠에 대해 알아보면 말띠는 12지간 중에 7번째 띠로 5년생을 가리키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방위로는 남쪽을 가리키며 달은 5월이고 계절은 망종에서부터 소서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말과 관련된 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나무는 마가목입니다. 마가목은 장미과의 낙엽 교목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며 중부 이남 지역의 높은 산이나 서늘한 음지 쪽 계곡 등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나무 크기는 6에서 10m까지 자라며 잎은 9에서 13쌍으로 마준하게 달리고 깃털 모양의 긴 타원형에 가장자리에는 톱니 모양의 거치가 있고 끝은 뾰족합니다. 5-6월에 가지 끝에서 흰색의 작은 꽃들이 우산 모양으로 많이 모여 피며 열매는 작은 사과 모양으로 둥근 모양이고 끝부분에 남아붙은 꽃받침 잎이 안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어 별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을에 접어들면서 주황색 또는 붉은색으로 익어갑니다.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먹으며 열매와 줄기는 약재로 활용되는데 속껍질은 전공피, 열매는 마가자라는 생약명으로 기관지염, 위장병, 허약체질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풀 중에는 산삼이 제일이지만 나무 중에는 마가목을 으뜸으로 여겼다고 하며 마가목으로 지팡이를 만들어 이용하면 허리가 굽지 않고 신경통과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 요즘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되고 있으며 이른 봄철 눈이 틀 때의 모습이 말의 이빨처럼 힘차게 솟아오른다고 하여 마목이라고 했다가 마가목으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말발돌이입니다. 말발돌이는 범액이과의 목본류로 한국, 중국, 시베리아에 분포하는데 산골짜기에 척박한 바위지역에 잘 자라며 키가 2m 정도 자라는 관목 형태의 나무입니다. 마주나는 잎은 달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잎 둘레에 뾰족한 톱니의 모양을 하고 있고 5-6월에 피는 꽃은 흰색이고 꽃잎은 5장으로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으며 열매는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피부염과 가려움증에 사용한다고 하며 뿌리는 열을 내려주고 신경통과 요산의 배설을 촉진시켜 통풍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말발돌이는 꿀과 꽃가루가 많고 꽃이 피는 기간이 길어 꿀을 채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이며 흰색의 꽃이 아름다워 요즘 조경수로 식재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말발돌이라는 이름은 꽃이 진 후에 열매가 마치 말발굽에 끼는 편자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편자는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신발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말발돌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보면 하늘나라 요정들은 밤마다 땅으로 내려와 돌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
어느 날 머리에 달린 표를 떼어 바위 틈속에 감추는 놀이를 하던 요정들은 돌아갈 새벽이 되자 모두들 별을 챙겨 올라가는데 노는 것에 정신이 팔린 한 요정이 그만 별을 바위 틈에 놓아둔 채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홀로 남겨진 별은 하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고 별을 닮은 하얀색의 꽃이 피었는데 이 나무가 바로 말발돌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나무는 말차나무입니다. 말차나무는 층층나무과의 목분류로 키가 10m에 달하며 우리나라 전국의 산기슭에 자라는 나무로서 가지가 가늘고 길며 마주나는 잎은 넓은 타원형을 띱니다. 5-6월에 흰색으로 피는 꽃은 가지 끝에 피는데 꽃들이 나무 전체를 덮으면서 피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말차나무라는 이름은 나무의 가지가 낭창낭창하고 탄력이 있어 말채찍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 전하는 이야기에는 한 선비가 말을 타고 사찰로 들어가려 하는데 말은 주인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꿈쩍도 않던 말은 주인이 나뭇가지를 잘라 말에 댕을 치니까 비로소 움직였다고 하여 이 나무를 말채나무라고 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절 입구에 말채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가 큰 말채나무에 비해 작은 관목 형태의 나무로 흰 말채나무가 있는데 키는 3m가량 되고 수피는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꽃은 5-6월에 노랑빛을 띤 흰색으로 핍니다. 수피가 붉은색을 띠고 있어 겨울철 흰 눈 속에서도 눈에 잘 띄며 흰색 꽃이 피기 때문에 흰 말채나무라고 불리고 있으며 유사종으로 나무 껍질이 노란색을 띠는 노랑말채나무도 있습니다. 기타 말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식물 이름으로는 말 오줌떼는 고추나무과의 키가 작은 관목으로 해안가에서 많이 자라며 가지와 잎에서 말의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말똥비름은 돌나물과의 두해살이 초분류로 논이나 밭에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며 잎이 변한 살눈이 떨어져 번식을 하는데 이 살눈이 말의 똥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마편초는 마편초과의 여러 해살이 초분류로 해안가의 들에 잘 자라며 가는 줄기의 모습이 말의 채찍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말이 붙은 식물로 말나리는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초분류로 꽃이 말처럼 큰 날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하며 말냉이는 십자화과의 두 해살이 초분류로 열매가 말처럼 큰 냉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하고 말털이슬은 바늘꽃과의 여러 해살이 초분류로 식물체가 큰 털이슬 같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말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식물의 이름이나 생태적 특성 등을 공부할 경우 말을 연상해 보면서 이해한다면 식물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